자기야, 나 요즘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 그래? 봄이니까 다이어트 좀 할까? 아니야, 오빠가 볼 땐 뭐 똑같은데 뭘 그래. 똑같아? 어. 됐어, 나한테 아예 관심이 없지? 아이, 봐봐 봐봐 봐봐. 아, 자세히 보니까 쪘네. 쪘어 쪘어. 쪘다고? 어? 그러니까 지금 나 살쪄가지고 돼지 같다는 거 아니야. 아,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기분 풀어. 너 좋아하는 족발 먹으러 갈까? 어? 왜? 내 손 보니까 족발 생각나? 아니. 아, 샐러드 먹으러 가, 샐러드. 아, 그러니까 지금 나 살쪄가지고 풀이나 먹고 살 빼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마른 여자 만나고 싶으면은 마른 여자 만나. 나 왜 만나? 헤어져. 어? 뭘 헤어져? 뭐 박수 쳐 더하라고 이거. 아니, 여자분들 뭐 살찌든 안 찌든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어? 여자들은 괜히 자기가 살찌면은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맞죠? 남자들은 근데 안 그래요. 남자들은 여러분들이 살 안 쪄도 다른 여자 만납니다. 왜? 다른 여자도 사랑하니까. 그리고 어? 뚱뚱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뚱뚱하지만은 아직 긁지 않는 복권이야. 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도 있잖아요. 착각해가지고 누가 나보고 살 빼면은 한 송중기 얼굴이 보인대. 나한테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너 얼굴에 지방만 좀 걷어내면은 송중기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 말 믿고 진짜 죽어라고 다이어트를 했단 말이야. 어? 죽어라고 다이어트를 해서 한때 다이어트를 해서 이렇게 성공했었어. 진짜로. 근데 다이어트를 해보고 나니까 송중기가 아니라 오지연 된 거 아니야. 얼굴 바꾸기 어플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살찌운 거 아니야. 차라리 이게 낫다 싶어가지고. 어? 여기서 혹시 여기서 나도 다이어트를 해봤다 하시는 분 있어요? 어? 다이어트 해본 적 있어요? 아, 있어? 꽝이네? 완전 꽝 아니야 이거. 아이, 조용히 해라. 아침 먹고 녹즙 먹죠. 점심 먹고 녹즙 먹죠. 저녁 먹고 녹즙 많이 먹고 녹즙 먹죠. 녹즙. 이렇게라도 움직여야지 소화되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성 여러분들, 우리 살 왜 빼요? 어? 작년에 산 바지가 분명히 작년에 맞았는데, 어? 작년에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됐어. 근데 올해 입어보니까 어떻게 바지 이게 안 돼. 아씨 안 돼요. 어떻게? 아씨. 어? 아, 누워서 입는 바지예요? 이렇게 입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남자친구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에요. 왜? 남자들 길 가다가 몸매 좋은 여자 딱 지나가.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지나가? 골목 갔는데도 TV에 몸매 좋은 여자 나오면 어떻게 해? 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봐. 근데 그 TV 안에 있는 치마 속 보지도 못한 괜히 이거 왜 하는 거야? 니들이 이렇게 어? 그런 거 보이는 줄 알고 어? 이렇게 하면 보이는 줄 알고 어?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여자친구가 불안한 건 거야. 날 떠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무 마른 것보다는 그냥 통통한 여자가 좋아. 맞아. 솔직히 남자들은 마른 여자 안 좋아해, 통통한 여자 좋아해 이러죠? 니들의 통통의 기준이 뭐야? 거봐 씨, 송혜교! 어떤 놈이야? 송혜교라고? 와, 유노네가? 여성 여러분들, 우리 웃고 갑시다. 참나. 참나. 미쳤나봐. 통통은 나나 이제 김민경 보고 하는 얘기. 에이, 뭔 소리예요? 짱한 얘기야, 진짜. 어? 그리고 뭐, 유이보고 뭐라 그래? 유이보고 뭐라 그래? 꿀벅지래. 꿀벅지 봤어? 그게 꿀벅지, 여성 그게 꿀벅지 아니잖아. 그게 통통한 거야? 아니잖아. 이 정도 돼야 꿀벅지 아니야.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어디 가서 내가 꿀벅지 하는 거지. 이게 꿀벅지야, 아저씨. 에이, 이거 허벅지네. 가만히 있어, 이 사람아. 이거 허벅지. 에이, 됐어, 이 사람아. 아유, 열받아, 내가. 궁금한 거 있는데, 여자들, 그러면 뭐 평균 허리 사이즈는 얼마나 돼요? 36. 내가 딱 표준이야. 뭐라고요? 여자 평균 허리 사이즈가 36이라고? 36이지? 그치, 36이잖아, 그죠? 26이야? 26이래잖아. 너 여잔데 너 내 편? 너 26이야 지금 허리 사이즈가? 25야? 어, 25야? 저기요, 얘 내보내요. 나 오늘 페이 안 받은 얘 내보내. 여자들은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은 니네들은 식단부터가 잘못됐어. 뭐가 이상해? 이상해.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어때? 식단이 뭐 별거 있어? 식단, 다이어트 식단이? 식단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니네 어떻게 먹어? 어? 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어? 사과 하나, 삶은 달걀 하나. 아, 이거 괜찮지. 하나 딱딱 먹어.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리고 점심에 도시락 싸가고 와서 뭐 먹어? 현미밥하고 닭가슴살 이렇게. 점심 밥 먹어야 된다고. 예? 이렇게 먹어. 그리고 저녁에는 웬만하면 안 먹어야 된다고. 안 먹어야 된다고 고구마 반 개. 제일 살찌니까 안 먹어야 된다고. 안 먹어 고구마 반 개. 그리고 치킨, 피자, 라면, 콜라. 어? 12시 넘어가지고. 그렇지. 12시 넘었어. 어, 오늘 잘 참았다. 치킨, 피자, 콜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줌마 이러지 말고, 이거를 거꾸로 먹어, 거꾸로. 이거를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으란 말이야, 거꾸로. 우리도 거꾸로 먹고 싶은데 아침에 치킨이 배달이 되냐고. 안 되니까 그냥 절대 먹는 거 아니야. 아침에, 아, 치킨 사장님들, 아침에 팔아요. 그럼 우리가 먹고 다 날씬해질게. 아침에 배달 안 하니까 우리가 그냥 집에서 아침에서 기름 어떻게 튀깁니까? 배달이 안 되니까 우리가 저녁 때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자들 있잖아요. 내가 연예인인을 딱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은 직업이잖아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이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업 맞게 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연예인들도 맨날 날씬한 게 아니야. 맨날 날씬한 게 아니에요. 입금 전하고 입금 후가 다릅니다. 맞잖아요. 어? 연예인 보시면은 김래원 봐봐요. 입금 전 직업이기 때문에 입금이 되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 받은 디카프리오도 이러고 놀고 있다가 돈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금 전과 입금 후가 이렇게 다르다고. 직업이니까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아줌마 에? 코빅 출연료 입금 안 돼요? 하지마 건들지 마 입금 안 돼요? 건들지 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우리가 정말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됐으면은 억울하지는 않아. 그렇잖아요. 어? 자 여기 밑에 턱 밑에 이살 이거 뭐야? 이거 언젠간 투턱 누구야? 이거 뭐예요? 언젠간 없어질? 젖살이야. 아 이게 젖살이야? 아. 엄마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 젖살이라고 이거는. 아 이게 젖살이구나. 그리고 여성 여러분들 우리 종아리 왜 두꺼워졌어요? 왜 두꺼워졌어? 학교 다닐 때 학교가 어디 있었어? 그래 산에 언덕 위에 같은 우리 같은 학교 다녔나 봐. 몰라 우리 그렇게 올라가고 구두신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다리 근육이 생긴 거 아니야? 알이 생긴 거 아니야? 근데 남자들은 그러지. 다 큰데 가슴은 왜 안 크니? 가슴은 왜 안 커? 유전이야. 엄마 탓이야 엄마 탓. 내 몸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내 몸이 이렇게 된 거야. 나도 억울해. 우리 엄마를 욕하고 싶어도 욕할 수가 없어.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걸 계속 따라올라가면 어? 네 가슴 얘기에서는 하나가 되냐? 여자들 살 빼려면 잘 들어. 어? 내 말만 명심해. 배부르면 그만 먹어. 배부르면 그만 먹으라고. 배부른데 왜 계속 먹어? 먹으면서도 지들끼리 디저트는 뭐 먹을까? 이 얘기하고 있어.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지 왜 계속 먹는 거야? 지나 외모 좀 갖추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지 뭐. 지도 엉망진창이면서 남자들은 그만큼 잘 몰라. 여자가 50kg 넘어가면 되게 뚱뚱한 줄 알아.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 걸그룹들도 여배우들도 50 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친구 몇 킬로인지 알아요? 몇 킬로예요? 50kg? 50kg 맞아요 여자친구는? 아니요? 어? 적게 나가나? 덜 나가나? 어? 어떻게? 어? 자, 50kg라고 했는데 어떻게? 더 나가? 빨리 얘기해라. 뭘 빨리 얘기해 뭘? 어? 더 나가? 거 봐 더 나가. 여자친구 아까 25라고 했는데 몇 킬로 나간지 알아요? 50 정도 나가요? 맞아요 여자친구분? 25라고 하더니 허리가 50 더 나. 봐봐 허리가 25인데도 50이 넘는다니까 지금. 아줌마도 혹시 50 넘어요? 나 50 넘지. 아 다 비슷하구나. 너네랑 다를 게 없어. 이거 한번 어? 55 어? 50? 50 몇인데요? 뭐요? 아줌마도 50 몇이에요? 나 50 몇이지. 어머 150 몇인데. 알았어요. 두 바퀴 도는 거 보여줘? 알았어. 어? 어 진짜 아니야 이거 개그야? 150 아니야? 150 아니야? 뭘? 아니야 왜냐면 내가 걱정된 게 뭐냐면 요즘에 이국주 발이 큰데 내 발이 320이라는 소문이 요즘 돌고 있어가지고 내가 너네들 믿을까 내가 지금 걱정했었는데 150 아니에요? 자 내가 내 여자친구의 행동만 봐도 내 여자친구가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 알 수 있는 내가 팁을 알려드릴게. 네. 어렵지 않아. 자 여자친구랑 딱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자친구 앉아있는데 가방으로 내 배를 가리고 있다. 어? 치우지 마. 옷이나 가방으로 이러고 있다? 사사 아니야. 오 이상이에요. 어? 그럼 길 가다 계속 요거 해?
요거 요거 가다가 요거 요거 5 이상이야 요거 요거 5 이상 어? 그리고 밥 먹으러 갔는데 여자친구 1인분은 분명 먹었어. 아쉬워해. 고민을 하다가 약간 같이 먹을 걸 하나 시키거나 공깃밥 추가를 해. 66 이상 77이야 그리고 내 여자친구가 다리 꼬는 거를 본 적이 없다. 요게 안 된다.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 자, 요게 자, 요건 88 이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있는 것도 안 돼요. 요거 났을 때 떨어지면 88 이상이에요. 이거 안 돼요. 요렇게 얹혀놓고 잡고 있는 거 요거 안 돼요. 요거 안 됩니다. 요건 88 이상이고 자 마지막. 자 박수 치면서 운동을 합니다. 앞뒤로 박수를 치면서 운동을 합니다. 앞에선 박수 소리가 들리는데 뒤에선 박수 소리가 안 들린다. 요건 99 이상 여성복에서는 살 수 없어요. 아줌마 방금 왜 예시를 보여주려고 확실히 해야죠. 아줌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난 돼.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잠깐만. 안 돼야 안 돼야 웃긴데 난 돼. 아 그래요? 보여줘요. 그럼 한번 확인해줘. 박수 한번 좀 확인해줘. 확인해줘. 이거 자, 하는데 뭐 자, 옷을 들었어? 자. 왜? 이게 안 돼. 이거. 붙잖아. 붙잖아. 매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자, 뒷줄에 오빠 흰색 셔츠 입으셨네. 오빠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자 빼고. 자 앞에는 쳤고. 자, 80 이상 맞죠? 80 이상 맞죠? 가와 정확하다니까. 아 그리고 또 여자들 있잖아. 이런 여자 친구 있지.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나 뭐 먹으면은 나 욕해. 나 독하게 빼야 되니까 나한테 욕해? 그래서 데이트를 하다가 돈까스 먹는데 갑자기 내 거 보더니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안 되네. 그래서 내가 그만 먹어, 이 돼지야. 이거 먹고 돼지 되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 아니 네가 욕하게 달라며 먹지 말라고. 뭐 내가 돼지 되면 안 됐죠? 어? 왜 그래? 왜 그렇게 얘기해? 아 미안해 미안해 하나만 먹어 하나만 먹어. 아 진짜 서러울 뻔했잖아.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 또 찍어서 먹어. 그래, 먹어. 먹자마자 뭐라고 해? 왜 안 말렸어? 왜 안 말렸어? 아니 어떻게 안 말려? 네가 먹고 싶은 의지가 그렇게 강한데 어떻게 말리냐고? 어? 내가 그거 말려봐. 포크로 돈가스를 찍는 게 아니라 나를 찍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말려? 어? 우리는요 여자친구한테 여자이기 때문에 욕을 못합니다. 어? 우리가 대충 얘기하면은 그게 욕인 줄 알고 그냥 알아서 살을 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때? 남자의 겉마음과 속마음은 다르니까 어때요? 자 이렇게 카톡이 옵니다. 자기야 나 어떡해? 왜? 나 살 빼야 되는데 치킨 먹고 싶어. 어떡하지? 근데 욕해달라고 했어요 전에. 근데 욕은 못해. 그냥 먹고 싶으면 먹어. 이게 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남자들의 왜? 먹고 싶으면 먹어. 이 속마음이 뭐야? 뭐야? 이 속마음이 뭐야? 어? 먹고 싶으면 먹어 이 돼지야. 좀 있으면 봄인데 벚꽃 구경 가서 한강에서 2인용 자전거 타는데 네가 뒤에 앉아서 앞바퀴 들리는 거 보고 싶으면. 와. 와. 욕해달라며. 와. 이렇게 얘기해. 먹고 나면 후회하겠지? 헹, 근데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러면은 딱 한 조각만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가 아니야. 진짜? 진짜가 아니야. 속마음은 어때? 속마음은 어때? 얼마다. 응? 먹고 싶은 먹어 이 돼지야. 한강에서 오리배 타는데 니 쪽만 기울어서 페달 밟으면 계속 오른쪽으로 원그리면서 돌게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와, 이러니까. 와. 알아서 우리한테 욕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아서 생각하고 그만 먹고 알아서 하라고. 우리는 살쪄도 상관없으니까. 야 진짜 야 들었지. 야 이런 남자 만나지 마. 좋은 남자 굉장히 많거든. 언니 남자 많이 알거든. 아, 내가 소개시켜줄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네. 하지마 하지마. 또 먹으러 가는 거죠? 하지마 먹고 싶으면 먹어요. 왜? 예?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왜? 1박 2일 나가서 김종민보다 짚라인 타고 앞에 나가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더 앞으로 나가려면 더 앞으로 가려면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야 하지마. 야, 야 아니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진짜.